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전공 대비 해가지고 연고대하고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이대 편입화학 학교별 문제 어떻게 보면 뭐그 시간이라든지 또는 문항수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난이도 거기에 따른 학습 방법 그런 것들을 좀더다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전 어떤 사람인지 다알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소개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첫 번째,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는 연고대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연대는 일단은 지정 도서는 없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가 브라운 교재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학과 같은 경우는 줌달 교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줌달을 사용하다가 뭐 최근에 또 브라운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지정 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줌달이고요. 그리고 교내에서는 화학과 같은 경우는 옥스토비. 그 다음에 그 외에 탁과 같은 경우는 또 줌달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연대는 일단은 뭐 스타일 자체가 서술형하고 객관식.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모두 다, 모든 학과마다 뭐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죠. 뭐 기획과나 전자과나, 그 다음에 뭐 생명화학, 전부 다 화학 문제는 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문항수도 다 똑같고요. 뭐 이제 특별히 줄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하고 객관식이 이렇게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반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출제되는데, 그런데 서술형이 배점이 더 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객관식이 한 30점 정도 된다면 서술형이 70점 정도,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요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뭐두 과목을 치던 세 과목을 치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물화를 치던, 화생을 치던, 어떻게입니까? 모두 다 3시간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두 과목을 치면 아무래도 평균 점수가 또 높을 거고, 시간이 많으니까. 세 과목을 치면 아무래도 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평균 점수가 낮는 그런 이제 형태. 그래서 뭐세 과목을 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세 과목 이제 치는 학생들끼리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점수를 매기는 거고, 두 과목을 치면 또두 과목을 치는 학생들끼리 그렇게 모은 상태에서 그렇게 또 평균을 매기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순서를 매기는 그런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두 과목을 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을 되게 잘 쳐야 되는 그런 이제 형태를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형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될지 확실하기는 않지만, 이제 역대껏 한 번도 객관식이 나온 적도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주관식 또는 서술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시간당 서술형을 푼다면 대략적으로 한 8문제에서 10문제 사이, 그래서 그 정도로 나오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문제수는 차이가 날수 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화학과나 화공과에서 이제 문제를 내면 화학 문제가 대략적으로 큰 문제 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딸려져 있는 문제가 서너 문제씩, 큰 문제에서 이제 소문제가 한 서너 문제씩 달려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뭐 거의 뭐 비슷한 스타일 한 10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옥스토비를 제외한 이제 브라운 줌달, 자, 여기는 이제 대략적으로 난이도라든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뭐 책에서 나오는 다루는 내용 자체가 브라운하고 줌달은 거의 비슷해요. 난이도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거기에 나와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모두 다 이론으로 꼼꼼하게 마스터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브라운하고 줌달 뒤에 있는 연습 문제 꼼꼼하게 풀어와야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미트히트 피트처럼 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뒤에 있는 연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용해가지고 살짝 바꿔서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와 가장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는 건 줌달이나 또는 브라운 뒤에 있는 연습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줌달이나 브라운뿐만 아니라 이제 옥스토비에 나와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자라든지 또는 분광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열역학같이 줌달이나 브라운에서 나오지 않는 여타적인 내용이 옥스토비에 등장을 하는데, 그런 파트도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줌달이나 브라운에서 나오지 않는 옥스토비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은 추가적으로 옥스토비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학습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나 고대나 뭐 지정도서가 있다 없다, 그냥 똑 지정도서에서만 낸다, 이런 이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더 폭넓게 공부를 해서 만약에 이제 만점 방지용 같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를 냈을 때,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수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푸는 학생들만 어떻게 보면 합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대 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정된 도서는 따로 없습니다.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에서 이제 대부분 출제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일반화학이고, 유기화학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문제 정도 들어가는데, 그 유기화학을 빼버리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맞죠? 그래서 유기는 그 서너 문제라도 어떻게든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유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시험 시간은 1시간인데 일단은 30문항. 근데 중요한 거는 계산도 복잡하고 문제 자체의 난이도도 조금 약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시험을 보고 오는 학생들이. 자, 그리고 줌다라고 호스토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대비를 하냐? 줌다라고 호스토비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뒤에 있는 이론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좀 폭넓게 나옵니다. 일단은 일반화하고 유기화학 베이스로 해서 나오는데, 그외 전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떻습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도 좀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뭐그외 추가적인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기는 좀 약간 힘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여러 종류의 일반화학 책을 좀 약간 폭넓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줌다라고, 그 다음에 뭐 브라운 또는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옥스토비까지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객관식이 나오는 일단 편입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항을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객관식에 대한 연습 문제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도 좀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일종의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도전이죠. 그래서 이 속도전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여러 가지 객관식 빨리빨리 푸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금방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주 뭐 서너 문제 정도 출제가 되지만 그래도 유기화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유기화학 문제가 되게 쉽거든요. 요거는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 기초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출제가 좀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또 쉽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쉬운 문제를 날려버리면 또 답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유기화학의 기본적인 어떻게 됩니까? 이론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제 요 정도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얘가 갑자기 인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작년부터. 뭘 공표하고 나서 인기가 많아졌냐면 여기에서 이 화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를 약대로 바로 보내준다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굉장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그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 메리트는 있다라는 거죠. 졸업하고 나면 중앙대학교 갈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되게 인기가 많아졌고 그만큼 경쟁이 많이 치러졌어요. 그죠? 자, 일단은 중앙대 화학은 이런 식으로 좀 대비를 하시면서 일단 폭넓게,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빨리빨리 푸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대 화학, 지정 도서 따로 없습니다. 일반 화학에서만 거의 대부분 출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시간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니, 한 시간 30분입니다. 100분이라고 지네들은 얘기하는데 답안지 주고, 그 다음에 거두고 하는, 문제지 던져주고 하는, 거두고 하는 그런 10분을 제외하면 대략적으로 90문제에 30문제에서 40문제. 대략적으로 거의 한 40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난이도는 이제 일단은 계산도 조금 약간 복잡하기도 한데다가 그 다음에 좀 계산도 어렵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5지 선다형 있고요. 20지 선다형이 있어요. 20지 선다형은 한 문제당 보기가 20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지 선다형입니다. 라고 해놓고 거기에 답이 다 적혀 있어요. 20개의 답이 다 적혀 있고 거기서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20개의 답 중에 그걸 골라서 적는 겁니다. 골라서 넣는 그런 형태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언제입니까? 그 일반화학 할 때요. 맞죠? 내가 대학교 때 일반화학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교수가 미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뭐야? 모든 답은 여기에 있으니까 골라서 적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때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문제 유형을 여기서도 씁니다. 그게 원래 어디였더라? 거기가 그 거기 캐나다인가 호주인가 어떤 대학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냈는데 거기에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형태를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난 방법은 아니고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이런 방법을 인용을 한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대 같은 경우에는 줌다라고 호스토비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유기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공부를 하는데 진짜 유기화학은 안 나옵니다. 합성이라든지 이런 거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별로 필요가 없고 대신 이제 뒤에는 연습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거의 다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나름 속도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됩니까? 많이 많이 풀수 있어야 되고 그죠? 뒤에 못 풀면 무조건 틀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빠르고 정확한 문제풀이를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희대 화학과. 이거는 올 논술입니다. 맞죠? 서술하세요. 메커니즘 그리세요. 요런 이제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지정도서 따로 없고요.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 유기화학이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치는데, 경희대 화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꽤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많은 학생이 지원하는 곳이 뭐냐면,
한약학과 그거보다 더 많은 건 치대. 치대를 일반 편입으로 두 명을 뽑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쯤 미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중요한 건 일반화학도 나오긴 나오는데 그거보다 유기화학에 대한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기출문제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딱 보는 이제 그걸 보면 그냥 일반화학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 유기화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유기화학이 대부분 거의 다 대부분 출제가 되는 그런 이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작년에는 대략적으로 10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모두 다 서술형입니다. 그죠? 난이도는 어떻게 됩니까? 유기화학을 어느 정도 마스터를 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난이도가 한중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상.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트 히트 피트의 어려운 문제보다는 쉽다. 하지만 이걸 몽땅 다 메커니즘을 적으세요. 애모를 그리세요. 생성되는 화합물 구조를 그리세요.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좀 제대로 잘쓸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일반화학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줌다라고 오스토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유기화학 전공서적 꼼꼼하게 탐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맹머리 기준으로 한다면 1장부터 24장까지 모든 내용을 다 파야 돼요. 저기 후반부에 나와 있는 24장부에 나와 있는 그런 전자 고리화 반응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나는 24장하고 30장까지 같이 겹쳐서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내가 24장이라고 얘기했지만 맹머리 맨 뒤에 있는 30장의 전자 고리화 반응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 애모 그려라 그런 이제 형태의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유기화학은 전공서적 이용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내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기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아주 쉬운 교재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맞죠? 줌달 베이스로 해가지고 1장부터 20장까지 싹 끝내버리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 단원별 연습 문제가 줌달 뒤에 있는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줌달 기본으로 하는 여러 가지 연고대라든지, 또는 이제 뭐 중앙대, 경희대, 요런 것들 이제 준비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화학은 이제 기본적인 유기, 자체적인 교재를 이용합니다. 내가 PT에서 유기 선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일부를 인용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옥스토비 내용,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급 화학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고급 화학은 기본적인 유기, 양자, 열역학, 그 다음에 금속 배위화학, 그 다음에 뭐 했지 또? 분광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뭐 어떻게 됩니까? 기출 문제는 우리가 베이스 자체가 뭡니까? 옥스토비죠. 그래서 옥스토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가면 모든 교재를 다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브라운, 맹머리 빼고 맹머리는 유기화학이고 그래서 브라운, 줌달, 옥스토비, 레이먼드 다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올 만한 문제 다 풀어본다. 뭐 단기 완성 때도 우리가 기본이랑 똑같이 줌달을 했었고요. 그죠?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유기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강남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기화학의 이론은 어떻습니까? 맹머리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1장부터 24장까지 쫙다 나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11월 되면 이제 기출 예상하고 모의고사를 전부 다 통합적으로 해서 이걸 두개 합쳐가지고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12월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풀을 아주 독하게 진행을 해요. 작년에 진행했을 때한 시간당 문제 개인적인 뭐 소문항까지 합치면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풀어냅니다. 그렇게 많이 풀어봐야 이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풀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통합이라고 얘기하면 모든 유기 교재를 전부 다 통합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올 만한 문제만 다 뽑아서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기화학이 이렇게 코스가 짧은 건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일반화학이 훨씬 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학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유기화학은 좀 약간 줄여서 해도 일반화학을 어느 정도 한다면 유기화학도 충분히 어느 정도 잘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합격자인데 뭐 이거는 내가 홈페이지 있으니까 그냥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엔딩인데 안 할게요. 맞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잘내 설명 잘 듣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꼼꼼하게 잘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